관객의 관객에 의한 관객을 위한 신개념 나이트 연극.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퍼포먼스 더 가이즈입니다. 미모의 DJ 마톨다의 소개 아래 등장하는 4명의 남자들. 그들은 나이트클럽의 빅뱅이라 불리는 전설의 4인조 라이브 DJ팀 포썸입니다. 하지만 그 명성도 이제는 지나간 것일 뿐 클럽이 대세가 되어버린 요즘 포썸이 설 수 있는 무대는 점점 줄어만 가는데요. 너 근데 내 5시간 되면 진짜 바로 빠이빠이냐? 당연하지. 딱 보면 다 안 나오네. 알겠습니다. 너 뭐가 그렇게 쉽냐? 어?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. 아냐? 그럴수록 본래 다른 꿈을 꾸었던 멤버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 하죠. 나 아는 사장이 필리핀에 나이트 하나 인수해서 사는데 거기 완전 대박 났대. 근데 지금 있는 DJ가 별론가 봐. 그래서 급하게 연락 왔어. 괜찮은 남자 DJ 하나 필요하다고.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날아오고 포썸은 화려한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.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가 않는데요. 과연 그들은 꿈에 그리던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? 내 청춘들의 인생을 건 마지막 무대. 공연은 오는 9월 4일까지 대학로 올레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눈 속임 없이 완벽한 우리 소리의 향연. 올해 32주년을 맞이한 국립극장의 완창 판소리입니다. 아이고 내 딸이야. 인간이 표현 가능한 최대치의 소리를 모두 아우르는 노래이자 이야기인 판소리. 완창 판소리는 이러한 매력을 지닌 우리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할 수 있는 상설 공연인데요. 고 박동진 명창을 비롯해 성창순, 박송희, 남혜성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만이 올랐던 권위 있는 무대로 손꼽히죠. 오는 가을 공연에서는 각광받는 젊은 소리꾼 김미진의 신청가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. 우리 소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뜻깊은 무대. 공연은 9월 24일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